입주 후 두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임대아파트 꿈비체가 내년 7월 입주를 앞두고 오는 25일까지 청약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아산시 배방읍에 들어서는 충남 꿈비체 첫 사업은 전용 면적 36제곱미터에서 59제곱미터까지 총 600가구로 건설되는데요. 형태는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과 출산 계획형을 비롯해 출산 계획 양육형, 다자녀 계획 양육형 등 가족 성장 단계에 따른 7가지 형태로 설계했습니다. 또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과 도서관, 그리고 다목적 스포츠룸 등 다양한 부대시설로 최적의 환경이 꾸며집니다. 입주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거나 만 6살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등인데요. 매달 임대료는 공급 면적별로 9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으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데다 입주 후 한 자녀 출산 시 절반이 두 자녀를 출산하면 100%를 지원받고 최대 거주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산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충남 꿈비체는 지난달 중국 CCTV와 일본 민영방송에서 비중있게 보도하는 등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도민 인권선언 제7주년을 맞아 충남 도서관 등에서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인권주간 문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2014년 10월 13일에 선포한 도민 인권선언문에 담긴 인권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충남인권협의회도 발족했는데요. 현재 충남에는 인권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군별 인권위원회가 구성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등과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단계별로 광역교통 환승 할인을 지원하는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합니다.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는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현행 알뜰교통카드로 충남도와 수도권 간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환승 할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대중교통비의 최대 30%를 절감할 수 있고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 요금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어 대중교통비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충남도가 도주민자치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 위기 함께 극복하는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동을 주제로 전국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코로나19 극복과 관련된 도내 주민자치 활동이며 오는 12월 3일까지 전 국민 누구나 충남 공모전 사이트를 통해 응모할 수 있는데요. 상금은 최우수상 300만 원과 우수상 200만 원, 그리고 장려상 100만 원 등이며 우수 작품은 랜선과 같은 주민자치 행사 전시회를 통해 도민을 찾아갈 예정입니다.